안녕하세요. 6월 자라 영상 시작합니다. 가끔 입고 온 옷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영상 한번 담아봤어요. 첫 번째 룩입니다. 브라운 계열로 시원하게 입어봤어요. 여름에 너무나도 많을 페스티벌이나 축제, 파티에 어울릴 만한 룩이에요. 총 3피스로 안에 이너는 별개 아이템입니다. 요 그물 같은 아이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원래는 이렇게 크로스로 입는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끈 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엄청 길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수영복 위에나 저처럼 이너 위에 툭 걸쳐주는 니트웨어 같아요. 그냥 단독으로 입기엔 너무 많이 파여있고 구멍도 송송 나있어서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커트 보여드릴게요. 로우라이즈라서 사이즈 미디움 입었더니 조금 널널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스커트가 아니고 팬츠였네요. 저도 너무 치마 같아서 까먹었어요. 앞에도 이렇게 오픈하면 반바지임을 알 수 있어요. 양쪽에 넓은 포켓이 한 개씩 있는 카고 스커트였습니다. 두 번째 룩은 편하게 시원한 느낌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너로 기본 티셔츠 매치 해줬고요. 가슴 쪽 파임이 넓어서 단독으로 입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허리보다 살짝 위인 가슴 아래 라인으로 끈이 있어서 허리 라인을 강조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심플한 듯 하지만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백라인 디자인도 답답하지 않게 뚫려 있어서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아래에 얇은 롱 팬츠 매치해주고 싶었는데 요것도 원피스가 아니고 점프수트더라고요.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세 번째 룩은 화사하게 단정한 벨티드 원피스입니다. 눈부신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가 아주 살짝 섞인 컬러예요. 가운데 지퍼로 오픈할 수 있고요. 제일 잘록한 허리 부분에 벨트가 있어서 몸매를 예뻐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똑딱이로 고정시킬 수 있었고 벨트 두께도 두껍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밑단 플레어가 더 여성스러운 무드를 완성시켜 주더라고요. 전체적인 소재도 가벼우면서 탄탄한 소재라서 여름에 잘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백라인에도 스트레이트 절개가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양쪽에 포켓도 숨어 있어서 편했어요. 이번 룩은 타이트한 블랙 원피스 입어줬어요. 소매는 어깨 바로 밑에서 끝나는 짧은 디자인이고 전체적으로 쫙 붙는 디자인에 몸매 라인이 잘 드러나는 원단이라서 타이트한 스타일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매를 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매치해준 핑크 컬러의 카고백 소개해드릴게요. 컬러는 영상과 같이 조금 회색이 섞인 듯한 핑크톤이고 포켓이 사방으로 달려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만큼 수납력도 좋고 무엇보다 엄청 가벼워서 여름에 데일리로 매기 좋은 백 같아요. 아더 컬러로는 베이지가 있는데 영상 끝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매치해준 스트랩필이에요. 뒤쪽 스트랩으로 고정이 가능했고 많이 높지 않은 힐이라서 키 큰 이들도 부담없이 착용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귀여운 플라워 패턴의 드레스 입어줬어요. 소매 퍼프나 가슴 쪽 스트랩이나 전체적으로 소녀소녀한 느낌이 강해서 저는 운동화랑 같이 매치해줬고
요 스트랩은 자유롭게 묶고 풀 수 있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입을 수 있었어요. 안에는 속치마가 달려있기는 한데 엄청 짧아서 비침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감도 딱 적당하고 앞쪽으로 트임이 있어서 활동할 때에도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소매통은 넓은 편은 아니지만 워낙 탄력 있는 소재여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소매보다 더 길게 내려오는 저 위에 퍼프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번 룩은 조금 더 단정해 보이는 화이트 원피스입니다. 깔끔하지만 포인트 되는 패턴이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원피스인데요. 꽤 탄탄한 소재여서 몸매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넥라인이 많이 파여진 디자인이긴 하지만 오히려 시원해 보이고 좋았던 포인트였어요. 펀칭 부분 중에서도 소매 부분은 시스루로 비침이 있는 편이었고요. 나머지는 이너가 붙어 있어서 비침은 없는 원피스입니다. 신발은 엄청 굽이 높은 운동화 신어줬어요. 굽도 굽인데 발볼도 엄청 넓적하게 디자인돼서 발이 되게 편하고 다리도 길어 보이게 해주는 마법의 운동화예요. 다음은 제가 요즘 꽂힌 스타일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룩입니다. 롱한 기장감의 비스티의 원피스에 청바지 매치해줬어요. 이너로 입은 티셔츠도 기본 티로 하나 가지고 있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넥라인 제외하고는 전부 제복 라인이 없는 커팅 디자인이라서 깔끔하면서도 슬림한 느낌을 주는 티셔츠예요. 원피스는 블루 그린 컬러의 스판 있는 소재로 디자인되어 있고 옆구리 쪽에 지퍼가 있어서 입고 벗기 편했어요. 길이는 양말선 위로 조금 올라오는 길이고 길이는 길지만 원단 신축성이 워낙 좋아서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원피스 하나 더 작은 사이즈로 입어봤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타이트해야 예쁠 것 같아서. 확실히 백라인 스트랩 디테일도 잘 보이고 스몰 사이즈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이너로 입은 기본 티셔츠예요. 자연스럽게 롤업 되어 있는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얇은 원단이어서 여름에 가볍게 걸쳐 입기 좋아 보였어요. 이번 달 자라는 신발이랑 가방이 진짜 대박이에요. 요 라탄 느낌의 백도 너무 귀엽죠? 저처럼 심플하게 화이트 앤 데님 룩에도 포인트가 되고 예쁠 것 같아요. 다음 룩은 셔츠 디자인의 튜브탑과 데님 스커트 입어줬어요. 윗부분이 이렇게 풍성한 느낌으로 감싸주게 디자인되어 있고 아래는 단추 디테일까지 있는 셔츠 디자인인데 이렇게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어요. 옆구리에 지퍼로 입을 수 있고요. 꺼내서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셔츠 단추를 풀 수도 있지만 어차피 위에가 막혀 있어서 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스커트는 이렇게 사이드에 라인 디테일이 있는 데님 스커트예요. 앞쪽 절개 라인이 많이 넓고 허리 사이즈도 불편하지 않게 잘 맞았어요. 같은 라인의 팬츠도 있어서 입어봤습니다. 똑같이 사이드에 라인 디테일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길이도 아쉬웠고 통도 애매하게 넓어서 오히려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165 이하인 분들이나 짧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그 외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이번엔 좀 전에 말한 그 외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팬츠입니다. 길이도 컬러도 워싱 디테일도 되게 마음에 드는 팬츠였어요. 대신 통도 많이 넓고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신발 앞코를 자꾸 밟게 되더라고요. 뒷부분은 몰라도 앞코를 밟게 되면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밑창이 넓거나 굽이 높은 신발로 신경 써서 착용해야 할 것 같아요. 힐 신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힐보다는 운동화가 더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힐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매치 한번 해봤어요. 귀여운 리본이 포인트가 되는 샌들 힐이고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분해서 데일리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 카고백 베이지 컬러 보여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베이지 컬러로 구매했고요. 데일리로 정말 잘 매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디테일들이 가격에 비해 꽤나 정교해서 더 좋았던 가방이에요. 그럼 오늘 6월달 자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